하늘이, 가을 하늘답게 예쁘고, 장미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이 너무 예쁜 가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다, 그죠? 제가 위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그래도, 하늘을 안볼 수가 없는 가을날입니다. 이능 소화가 늦게 하나, 둘, 가을 바람에 살랑살랑 그냥 춤을 춥니다. 그죠? 예쁘죠? 꽃이 귀해서 더 예쁩니다. 이렇게, 그죠? 늘어뜨려, 길게 늘어지면서 꽃이 피니까 하나의 장식품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황호적. 황호접도 끝없이 꽃이 피우죠. 키가 제법 큽니다. 그냥 가지도 많이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꽃을 피워줍니다. 이 발렌타인 자스민 좀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바람이 가을 바람이 아주 오늘은 선들선들 비 소식도 있는데 하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렌타인 자스민도 어찌 빠질 수 없는 꽃 많이 피워주고 예쁘기도 하고 향기로운 꽃입니다. 키가 제 키보다 더 큽니다. 화분을 제외하고도요. 그리고 프리 사랑초 예쁘게 피었습니다. 사랑초가 요즘 막 힘을 내는 계절인데요. 요 프리 사랑초가 1등으로 꽃을 피우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다른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요 프릴 사랑초는 벌써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갯모밀도 이렇게 씩씩하게 여름을 났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재정비하면서 아주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한쪽에 모아놓고 이런 풍경을 만들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칸 블루 보세요. 요즘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습니다. 거미줄이, 거미줄이. 거미줄을 쳐놨는데요. 요즘 가을 바람에 꽃들이 정말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 화분에 사는 달리아도 그죠? 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사다 심었었는데 매년 화분에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와인컵 지송이도 그죠?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구근 보실래요? 구근이 고구마처럼 크답니다. 씨앗 발아도 잘해요. 근데 또 삽목도 잘 되거든요. 정말 예쁘죠? 와인컵이란 이름 답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 채송화 좀 보세요. 얼마나 큰지 지금 보세요. 제 손에 이렇게 올렸을 때 일반 채송화. 이거 샤피니아랑 비교했을 때도 사이즈가 엄청 크죠. 두 송이만 해도 제 손에 가득 찰 정도로 예쁩니다. 요것에 속에 소다맘이 얘기했던 속에 별꽃 왕관 이런 꽃들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 화산 샤피니아 좀 보세요. 가을 햇살 아래 너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멜람포디움 빼놓을 수 없고요. 요 보세요, 청사초랑. 요즘은 청사초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예뻐라 합니다. 꽃 테이블 위에 아메리칸 블루. 예쁘죠? 꽃도 예쁘고. 정말 살랑살랑 예쁩니다. 몇 개, 쑥쑥 꽂아놨던 꽃무릎들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쇠깃 유홍초. 바람에 그냥 여린 몸을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우와, 금관화가 요즘 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씨앗도 엄청 잘 맺거든요. 꽃도 예쁘고. 추천 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석류 많이 자랐어요. 너무 예쁩니다. 원래는 석류가 안 떨어지고 잘 매달려 있습니다.
모듈 마펜트도 굉장히 요즘 와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피었던 목백이랑 이제 씨앗이 가득 달렸습니다. 아, 꽃이 많이 핀 만큼 씨앗이 많이 맺혔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씨앗, 화려한 결실을 맺는 가을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